1949년 9월 3일 여자입니다. 이 사람은 늙어서 요즘 저게 해야지 되는데 마음고생이 많으네. 아, 본명을 제공해드릴게요. 네, 본명으로 김영자 옥자입니다. 오늘은 날 구해보십시다. 천지유공군 이룰 동남입니다. 제가정이 출생이 9월하고 3일생이 옳습니다. 이만성수님들 같은 신령님들 꽃 같은 애기시들 보여보시고 오롱공수 천들을 내려보실 적에 오른다 만성수님들 다 보여보십시다. 근데 왜 이 사람 신랑이 살아있어? 네. 신랑이 살아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신랑하고도 왜 이렇게 저기 별거를 하라고 나오지? 공방수로? 그럴 수도 있어요. 지금 예, 남편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던 거라요. 부부하고 지금 이 사람은 공방수가 있어. 이 사람이 네. 공방수가 있고 그러는데 힘든 뭐 고비나 어느 누구나 다 있지만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. 여자가 남자 할 일을 다 하고 살아왔다고 봐야지 돼. 이 사람은 네. 여자라서 치마는 둘렀지만은 힘들게 남자의 역할까지 다 하고 저기 온 사람이고 이제는 자손들하고 자기의 인생을 즐겨야지 되겠지 않나 그러거든요. 옛날에는 귀고 난다 소리를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 또 나이가 있어서 그렇잖아. 근데 인생은 70부터야.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. 나이하고 상관이 없고 이 사람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기를 자꾸 이상해. 연예인이야? 네. 연예인으로 나와. 네. 아직까지는 인기가 딱 있어. 네. 이 양반 인기 있고 여지껏 고생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내 자리는 갖다 꼭 지킨다 그랬거든요. 내 자리를 지킨다고 했으니까 남은 인생은 좀 본인만 위해서 사세요. 본인만 위해서 사시고 신랑은 신랑일 뿐이야. 그리고 같이 있는 것보다도 떨어져서 있는 게 이 양반한테는 더 좋은 곳이고 그래야 내가 숨통이 피인다 그래 뭔지 모르겠지만은 줄 같다고 깨진 덕에 물 붓기만 했거든. 아랫돌 빼서 윗돌 맺고 윗돌 빼서 아랫돌 맺고 일은 저지르고 그래도 수소분 갖다 못하고 그래서 그 뒤에 그 수소분 하고 살아온 사람이다 그러고 나와요. 한 엄마로서 자손의 부모로서 이제는 그 대가를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.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거든요.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계속 유지해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말년에 운은 좋아요. 이 또 그리고 연예계에 계시는 분들은 좋은 사람은 아주 좋고 또 나쁜 사람은 아주 나쁘고 많이 그렇잖아요. 근데 그 고비고비를 지금 많이 넘어왔거든요. 넘어왔기 때문에 주변을 뒤돌아보면은 아, 나를 위해서 참 여지껏 열심히 잘 살아왔다 소리가 나옵니다. 그리고 이거 힘내시고 어디 가셔도 누구 말마다 이놈이 인기는 식을 줄 몰라. 그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데 힘내시고요. 남은 인생은 좀 멋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
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. 이제 앞으로 좋은 날만 있고 꽃길로만 바뀌기를 기원합니다. 청학문 신이었습니다.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. 어우, 소름이 쫙쫙치네, 이 양반. 네. 그 배우 김수미 씨. 아시죠? 그분의 본명이거든요.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는 본인의 웃음으로서 그러잖아. 여기서 갑자기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 몰라 이러잖아. 김수미 씨구나. 과거에 그 남편과의 그런 갈등이 많았다 하더라고. 이제 내려놓고 그냥. 내려놓고 살아야지 돼. 네, 완전 내려놓고 살았다고 하셨어. 에휴. 그래도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대로 나이는 먹었어도 이 저기 매스컴 많이 타잖아. 지금 음식에 대해서도 요리 그것도 그렇고 젊은 애들하고 네. 덜 젊어지는 것 같아.